이 관절의 변이로 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오게 되냐면 견갑골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견갑골에 문제가 오게 되면 견갑골을 견갑골에 붙어서 상완골에 부착되어져 있는 오늘 네 개의 근육들을 조금 더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은 어디 붙었는지 보게 되냐면 팔을 벌리는 근육인데 견갑골에서 상완골도로 어깨뼈를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두 번째는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는 근육도 견갑골에서 상완골을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견갑하근도 마찬가지고 소원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팔 상완골도 있죠. 팔뼈를 견갑골에서 안정화시켜주는 고정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근육이 약하면 어깨가 처지고 어깨가 앞으로 처진 상태에서 굽어진 어깨를 일으키면서 어깨의 안정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상완골두를 이 근육을 통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예요. 이 근육의 특징은 상완골두를 어깨뼈에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이 근육에 문제가 오게 되면 상완골의 안정성이 결여돼서 어깨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가져갈 때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만날 거예요. 극하근이 어디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극하근이 견갑골에 붙여서 상완골 어깨뼈에 갖다가 붙어져 있는데 그림에 있는 연결성을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뭔가 전문 용어를 보지 말고 견갑골에서 팔뼈에 갖다 붙어져 있는데 그 앞쪽에는 누구랑 붙어져 있냐면 소흉근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상완골을 뺀 그림이에요. 팔을 뽑아서 뒤에 있는 극하근이 있고 아래는 대원근, 소원근이 있고 앞쪽에는 소흉근이 있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도르래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상완골두의 안정성이 결여되면서 이 소흉근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극하근은 이완성 긴장되면서 이 극하근이 문제가 오게 되면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되면서 날개뼈와 척추를 연결해주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이완이 되죠. 그래서 어깨가 굽어진 등의 어깨를 보시게 되면 견갑골이 상방회전, 하방회전이라는 이 움직임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움직임이 훨씬 더 많냐면 상방회전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깨가 A자처럼 위로 올라가 있죠. 그 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선 오늘은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 외전근, 외회전근을 강화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것들을 강화할 때 보시게 되면 새끼손가락 보이세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근육이 연결이 돼서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상완 삼두근이죠. 어깨가 특히 약하신 분들, 엄마들 있어요. 팔 안 올라가시는 엄마들. 그리고 엄마들이나 어깨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일명 부채살이라고 하죠. 이 부채살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견갑골의 하각에 붙어져 있는 부착까지의 연결성이 약해서 극하근의 기능적인 문제, 상완 삼두근의 문제, 새끼손가락의 이 근막의 연결성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걸 리모컨처럼 연결할 거예요. 새끼손가락 쓰는 연습. 새끼손가락 쓰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엄마들이 팔이 안 올라가거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부채살 이렇게 팔을 벌리면 막 휘둘리죠. 여기 팔이 너펄너펄너펄 되는 이 근육들을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 측면을 강화하고 이 근육을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요 그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이 극하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굽은 어깨는 그냥 오고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면은 어깨를 만지게 되면 어깨의 중간 삼각근이라고 하죠. 어깨 중간 부분이 항상 쑤시고 아파요. 그 다음 어깨가 문제가 많을수록 악력이 약해요. 주는 힘. 그래서 어머님들이 걸레를 짜거나 뭐 병을 따거나 이럴 때 그 악력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해질수록 어깨의 극하근이라고 하는
어깨의 안정성에 기여해주는 이 근육들이 떨어지게 되면 악력이 약해져서 이 근육도 강화하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경관절의 가동 범위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손이 뒷주머니에 손이 안 닿고 팔이 어깨 위로 안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팔이 어깨 위로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셔서 머리 빗거나 칫솔질하거나 올릴 때 팔 아프신 분들은 오늘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만날 겁니다. 극상근에 극하근에 문제가 오면 이런 문제가 없고 통증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그 통증의 양상이 극하근과 극상근에 문제가 오면 이렇게 통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